프로예요. 아, 27,600원이에요? 네. 어, 오래됐군요. 이 종목 그 많이 빠졌네요. 네, 1년 넘었어요. 그러니까요. 27,000원이면 거의 만 원이니까 1년도 안 된 사이에 거의 뭐 3분의 1 가까이가 빠져버렸네요. 네, 그래서 제가 차트를 좀 보니까요. 네. 사고 난 후에 가장 많이 빠진 것 같아서. 네. 추가 매수를 해야 탈출을 할 것 같은데요. 네. 아. 이 종목이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종목인지 그것 좀 봐주세요. 네. 일단 추가 매수는 지금은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네, 하락이 네. 지금 이제 최고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죠? 네, 네. 이거는 지금 일봉이고요. 제가 주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봉으로 네. 보면 조금 더 이제 간소해지죠. 흐름이. 자, 그러면 위쪽에서 최고점 여기 나왔고요. 그리고 밀렸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고점이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네. 밀렸다 다시 고점이 나왔습니다. 자, 고점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점점 아래로 떨어지고 있죠. 네. 여기서 나온 고점도 여기에 있어요. 그 저점은 어때요? 여기 있다가 여기로 그리고 지금 저점이 내려간 거잖아요. 이건 네. 지금 하락이 아직 안 잡힌 거예요. 지금 원준의 경우에 하고 있는 이 회사를 사신 이유는 이제 이차전지 때문에 사신 거죠? 네. 그죠? 이차전지 네.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소재 쪽 열처리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이제 이 회사인데 이차전지 네. 관련주들이 오늘 좀 반등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네. 이제 에코프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반등주다가 결국은 1%의 반등이 막 끝났죠. 네. 자, 에코프로, 그 다음에 좀 BM이라든지 HN,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얘는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서 딱 5% 나왔어요. 근데 얘도 지금 저점이 어떻게 됐나요? 계속 또 내려가고 있죠. 여기 있다가 여기 계속 깨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차전지 쪽이, 막연하게 앞으로는 좋아지겠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당장, 그리고 좀 조만간, 좀 빠른 시간 안에 좋아지기는 조금 어려워요. 네. 테슬라를 보면서, 테슬라 주가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간다. 이게 아니거든요. 네. 지금 이제 테슬라도 이제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 혹시 아세요? 왜 올라갔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일단 1차적으로는 이제 트럼프 수혜주로 이제 트럼프 테마를 타고 올라가는 거고요. 트럼프를 지지한다라고 해서 일론 머스크가 네. 그래서 이제 테마를 좀 탔었고 그다음에 그 모건 스탠리 쪽에서 이제 미국의 그 리서치 쪽 하는 그 증권사죠. 그 회사가 이제 테슬라를 미국 내 기업 중에 자동차 업체 중에서 1순위로 뽑았어요. 근데 네. 1순위로 뽑은 이유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생산을 줄였어요. 안 팔리니까. 그래서 네. 테슬라는 전기차만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전기차하고 뭐 수소차 이쪽이 그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어쨌든 이걸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전체 물량이 네. 줄어버리니까 이 회사는 오히려 좀 이제 좋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논리였는데 결국은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쪽이 아직까지 그래서 이런 보고서가 나온 거거든요. 일단 원주는요 조금 더 빠질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한 만 원 정도요. 만 원 정도까지 내려오거나 아니면 이 밑으로 좀 떨어지면 지금 18,000원, 19,000원대잖아요. 만 원 아래로 좀 떨어질 수 있는데 만 원 아래에서 이 거래가 지금 아래쪽에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거래가 별로 없죠. 그렇죠. 만 원 아래쪽에서 거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들어오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차라리 네. 그때 추가 매수를 노리셔야 돼요. 지금 아직은 저점이 안 잡힌 거라, 만 원부터 좀 내려올 수 있고요.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만 원 아래쪽에 내려와서 거래가 밑에 좀 들어오면서 반등이 좀 나오면, 차라리 네. 그때 상담을 좀 받으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그리고, 네, 저는 웬만하면 추가 매수 솔직히 네. 좀 권해드리진 않거든요. 이 종목은. 20% 비중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차라리 저는 한 가지 대안을 또 말씀드리면 추가 매수를 지금 하지 마시고 나중에 차라리 14,000원까지 반등 주면요. 차라리 네. 그때 상담을 다시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회사 네. 지금 주가가 27,000원이니까 많이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그 14,000원까지 확실하게 반등 주는 거 확인되고 나서 그때 추가 네. 매수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네, 추가 매수를 해도 네. 안전하기는 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추가 매수를 빠졌을 때 하는 건 좀 불안하고 차라리 14,000원 회복이 되면 그때 추가 네. 매수를 제가 좀 봐드릴게요. 차라리. 네. 아시겠죠? 이거 좀 기다려보시고 네. 반등 나오면 네. 그때 꼭 연락주세요. 14,000원에.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